가까스로 엉망진창 올림픽을 마무리한 일본. 숨 돌릴 틈도 없이 조만간 일본을 멸망으로 이끌 대재앙이 찾아온다는 예언에 일본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언이 황당한 건 그 예언의 출처가 다름 아닌 만화책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왜 해당 예언이 그토록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총 15개의 예언 중 이미 13개가 정확히 적중했으며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고작 두 가지. 문제는 이 두 가지 예언이 일본을 멸망으로 이끌 만한 대재앙이며 이번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는 건데요. 작가의 꿈이 고스란히 담긴 만화책이자 제 채널 최초로 100%의 적중률을 기록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예언서, 내가 본 미래 및 작가의 이야기와 더불어 어떠한 예언들이 맞아떨어졌고 어떤 오류가 존재하는지, 남아있는 두 가지 예언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언은 재미로 보시되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일본 열도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1999년 발매작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인데요. 내가 본 미래는 책의 제목임과 동시에 책을 구성하는 8개 에피소드 중 하나이며 이는 작가 자신이 꿈을 통해 보았던 예지몽들을 그대로 그리는 내용입니다. 대체 작가는 누구이고 어떠한 계기로 이 만화책을 그려내게 되었을까요? 작가인 류키류는 1975년 당시 순정 만화가로 데뷔했습니다.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인형 이야기, 보석 이야기, 시의 소녀 등 다양한 코믹스 작품을 연재해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만화가를 시작한 무렵부터 사람의 죽음이나 재해에 관한 예지몽을 꾸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와중에도 직업정신이 투철했던 그녀는 자신의 꿈이 만화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메모장과 노트를 머리맡에 두고 자기 시작했고 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류키류는 1999년에 이르러 자신의 꿈들을 담아낸 책 내가 본 미래를 출판해 내게 되었죠. 그녀의 작품이 일약 한간의 화제로 떠오른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11년 일본 전역을 휩쓴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3월은 일본 열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야기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시기인데요. 놀랍게도 그녀의 책 표지에는 대참사는 2011년 3월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이 책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표지는 그저 예언의 시작일 뿐 그 안에 기록된 그녀의 꿈들은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지금부터 그녀의 15개 예언 중 적중률 100%를 기록했다는 13개 예언에서 일부를 뽑아 각 사건들에 관한 그녀의 기록과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널과 같은 장소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꿈이었다. 잠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인근 공원이 꿈과 비슷한 것을 깨달았다. 상황에서 취재용 카메라로 촬영했고 사진을 현상한 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내용은 다름 아닌 해당 공원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 피해자 여성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꿈은 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에 관한 두 가지 예지몽을 꾸었다. 첫 번째는 1976년 11월 24일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성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그의 팬인 친구와 함께 보는 꿈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86년 11월 28일 그가 사망하고 그의 삶이 영화화되는 것까지 꿈을 통해 보았다. 실제로 첫 번째 꿈에서 15년 후인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는 HIV 감염 합병증에 의해 45세의 폐렴으로 사망했고 그 후 2018년 11월 프레디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일본에서 개봉되었다. 첫 번째 예지몽에서의 날짜와 사망 날짜가 일치했다. 1982년 4월 25일 일본의 인기 락 가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꿈을 꾸었다. 1983년 데뷔한 오자키 유타카는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가사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꿈으로부터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그는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건 역시 예지몽으로 본 날짜와 사망일자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본 미래에서 다섯 번째로 실려있다.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라는 문자가 떠있는 꿈을 꾸었고 5년 후인 1997년 8월 31일 그녀는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 꿈은 내가 본 미래에서 세 번째로 실려있다. 1995년 1월 2일 갈라진 돼지 제이의 영상과 문자를 꿈꾸었다. 꿈으로부터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하여 고베시와 주변 지역은 큰 피해를 받았다. 해당 꿈은 내가 본 미래에서 네 번째로 그려져 있다.
마지막 꿈이 된 것은 1996년 3월 11일로 대참선은 2011년 3월 동일본 어딘가에 라는 문자 이미지와 함께 작가인 본인의 얼굴을 덮치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꿈이었다. 내가 본 미래의 표지에서 얼굴 반을 손으로 가리는 것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마지막 꿈으로부터 15년 후인 2011년 3월 11일 실제로 대지진이 발생했고 작가 류키류는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1995년 당시 2020년경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나타나 4월을 정점으로 사라지고 10년 후 다시 나타나는 전염병 꿈을 꾸었다. 플러스 25년의 법칙에 적용해보니 꿈으로부터 25년 후인 2020년 신종 코로나 감염이 전 세계에 퍼져 유행성이 되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3물결에 의해 2021년 1월이 피크가 되어 있었기에 류키류 작가가 4월 피크를 벗어난 것에 관해 사과드린다는 코멘트를 남긴 바 있었는데 일본에서 처음 비상사태 선언을 한 것이 2020년 4월의 일이었고 네 번째 비상사태의 선언 또한 2021년의 4월이었다. 10년 후에 다시 나타난다 라고 하는 류의 말처럼 2030년에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 접종된 13개의 예언 중 크게 7가지 기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한 건 해당 글을 옮긴 이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언들이 출판되어 있는 일자를 기점으로 일정 법칙을 두고서 각 사건들을 정확히 그려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6일 유명인들의 근황 토크쇼인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도시전설 관련 영상들을 올리는 나오키만이라는 현시각 160만 유튜버가 해당 책을 소개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그녀의 유명세는 더욱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총 15개의 예언 중 13개의 예언들을 적중시킨 현시각을 기점으로 남아있는 예언은 단 두 가지뿐인 상황인데요. 야후 재팬에서까지 대서특필한 해당 예언은 대재앙에 관한 것으로 일본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 예언 중 하나는 최소 2021년 8월에 일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후지산 대폭발, 또 다른 하나는 2026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일어난다는 카나가와의 쓰나미에 관한 것인데요. 만화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8월 20일에 본 꿈, 그림 엽서 같은 아름다운 후지산, 엄청난 구름들이 바쁘게 빙글빙글 회전하며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만화 내가 본 미래의 표지에 있는 꿈 일기의 첫 번째에 실려 있고 해당 꿈은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1991년 8월 20일에 후지산이 분화한 순간을 멀리서 바라보는 꿈을 꾸었고 이는 표지의 첫 번째에 세세하게 그려두었다. 그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5년의 법칙이 있는 만큼 2021년 8월 20일이 후지산 분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 7월 후지산 분화에 대비하는 해저드 맵이 장장 17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후지산 연구 결과 종래 예상의 2배 규모 피해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만화책에 기재된 8월 20일 분화설이 떡상 중에 있는 건데요. 그 일자까지 고작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게 시간 내에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언들이 그러하듯 해당 일자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맹신론자들은 5배수의 법칙에 따라 5일, 5개월, 5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예언이 들어맞을 것이라고 볼 테니까요. 하지만 후지산 대분화에 관련해서는 상단에 표시된 일전 영상에서 다룬 바 있듯 그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그 일자가 맞지 않는다고 한들 그 예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나머지 예언인 가나가와현 쓰나미 사례의 경우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1996년 또는 1999년 6월에서 9월 사이 작가는 자신이 사는 가나가와현에 여러 차례 큰 해일이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꿈속에서 이상한 쓸모를 목격한 후에는 거대한 해일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자신을 삼켰다고 하며 올해인 2021년을 기점으로 보자면 이는 2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본 사례들과 같이 15년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26년 6월에서 9월 사이 즉 고박 30년이 채워지는 내에 쓰나미가 찾아올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듯 총 15개의 예언 중 13개의 예언을 적중시킨 그녀는 2000년 돌연 만화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류키류는 만화가로 활동한 1980년경부터 1996년 사이 지진이나 재해 등 사망사고 예지몽을 숱하게 꾸며 심적으로 많이 지쳤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후문에 따르면 그녀는 만화가에서 은퇴한 후 더 이상 예지몽을 꿀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후로 후지산 대폭화, 카나가와의 큰 해일에 관한 계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공식 사이트 이상한 탐정사나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에 있죠. 개인적으로 그 진위 여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해당 책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 여러 사이트를 뒤져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검색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책의 내용들이 적중하기 시작하며 엄청난 화제로 떠오름에 따라 일본에서는 중고시장마저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책의 좌표를 찾다가 본 커뮤니티에서의 일본인 반응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쇼핑사이트와 경매사이트에서 보아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입수가 상당히 어렵다. 만화의 내용이 현실에 일어난 사건과 겹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이 들었다. 같은 이유로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니 꼭 재발매를 부탁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재해, 사건 예언이 적중했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발생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알고 싶다. 재판매되면 반드시 구입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다. 15개의 예언 가운데 13개가 맞았고 나머지 2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꼭 읽어보고 싶다. 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지의 등 미래를 예견한 책이지만 현재 너무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재출판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뉴스에서 이분을 알게 되었다. 발매된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으로 지금은 20만에 가까이 한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재발매를 원한다. 제가 읽어드린 댓글은 그저 댓글창 일면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읽은 것뿐이며 이보다 심각한 댓글들은 수많은 커뮤니티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과연 정해진 날짜에 후지산 대폭발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8월에 현실화된다는 후지산 대폭발 앞에 이르면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멸망과 재앙을 논하는 모든 예언들에 붙는 수식어 바로 그 뭐뭐하면 하는 식의 가정어구인데요. 일어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식의 이 무적 단어는 역시나 이번 사건이 해당 일자에 100%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으며 이번 대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들 어느 정도의 오차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그녀가 꿈에서 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실사화는 사실이 되었지만 그 날짜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언 내용은 만화책에 기록된 예언 일자로부터 정확히 15년씩의 텀을 두는 등 여타 예언가들의 끼워 맞추기식 예언들보다 상당히 그럴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때문에 10년 후 코로나가 다시 찾아온다는 예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하는데요. 예언가를 자청하는 이들의 밑도 끝도 없는 신통력과 달리 꿈에서 본 것이 현실이 되는 데자뷰, 미래를 예지한다고 알려진 예지몽 등 꿈의 요소들은 비교적 훨씬 큰 신빙성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죠. 마치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암시하는 태몽처럼 말입니다. 현재 류 기류의 나이는 60대 후반에 이릅니다. 그녀의 마지막 두 가지 꿈은 과연 이번에도 맞아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 남겨주시고 모든 예언은 늘 그렇듯 재미로만 소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슬릴루팡이었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